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아산 탕정 매곡리 곡교천 본강교 부근에 생산관리지역 전 78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하루아침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천을 개발한다고 했으나 아산 신도시가 축소되면서 곡교천 주변 지역이 신도시 계획에서 해제됐고 그 후에 아산시에서도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매를 원하고 있지만 아산 신도시 개발 지역 보상가가 이제 답인 경우 평당 7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럴 경우 어디에 가서 문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천구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던 토지가 갑자기 하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개발한다는 하천은 갑자기 개발이 되지 않고 또 이제 보상은커녕 지금 뭐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이제 용어를 살펴보면 하천구역이 뭡니까, 정확히? 네, 하천 구역이라는 건요, 하천의 기능을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천 구역을 정하는데요. 우리가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에 관련된 부지, 그 다음에 제방에서 그 하심층까지 그 물이 흘러가는 그 하심층까지의 부지를 갖다 그 하천 구역이라고 하고요. 또한 계획돼 있는 그 제방 부지. 그 다음에 계획돼 있는 제방 부지로부터 하심층까지의 그 부지를 갖다 그 하천 구역이라고 하고요. 또한 그 우리가 계획돼 있는 그 하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하천 구역으로 보고요. 또한 계획 홍수위, 말하자면은 여기 어느 정도 홍수가 왔을 때 높이가 있습니다. 계획 홍수위 밑에 있는 토지도 하천 구역으로 보고요. 그거는 이제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 하천 기본 계획법에 없이도 이게 이제 계속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토지라든지 1년에 한번 이상 물이 휩쓸려간 그런 지역도 하천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하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제방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로 한 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한데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뭐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천구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소유자도 모르게 개발이 될수 있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항상 모든 공공사업은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분이 이제 통지를 못 받았을 뿐이지 아마 이제 공고, 고시 절차를 다 거쳤을 거고요. 그게 이제 이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저어져 있는 게 앞으로 계획에서 하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한 거기 때문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건다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소유권 같은 거는 내가 매매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데 아직 제방으로서 계획돼 있는 것뿐이지 지금 제방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 단 건축물 건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기본 계획법에 의해서 이걸 갖다 하천을 언제 제방을 만들 것인지 그거를 갖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청 뭐 건설과나 거기 이제 하천 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갖고 확인해 보시면은 언제 그 제방을 축조하겠다, 아니면은 계획이 아직은 없다. 그랬을 때에는 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은 보상을 받으면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권 매매, 그러니까 이전에 따른 매매 같은 거는 할수 있고요. 거기 건축 행위는 안 되고 다른 그뭐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그 어떤 매매나 이런 행위 등의 이런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뭐 이제 뭐 매매를 할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뭐 재방이 개발된다는 그런 계획만 확실하다면 조금 뭐 이제 매매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매매가 만약에 이제 수월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나왔을 때 보상금액 이하로 내가 매매시키고 보상금을 보면 받아가니까 수월한데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또 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래가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가격이 많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용도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도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소유권 매매나 이런 것들은 이전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매매나 그런 소유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건축 행위는 아까 이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좀 어떤 식의 그런 개발 행위를 할수 있는 겁니까? 하천구역에서는. 네, 하천구역에서는요. 하천기본계획법상에 아까 이제 계획 홍수위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높이 돼야 되고요. 또한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이제 식물 같은 거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토지를 점용하는 거, 아까 농사 짓는 것도 점용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 하천 시설물 갖다 점용하는 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공작물을 이제 말하자면 토지 형질을 변경시키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공연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면은 공작물을 갖다 신축한다든지 뭐 변경한다든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거기다서 이제 그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토석을 채취하는 것도 내가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비료나 농약을 줘서 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또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그 하천 그 시설물을 갖다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로 해갖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용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천구역이 돼버린 제 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천구역이라는 곳은 이제 향후 재반공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땅인데요. 어쨌든 이제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지가 같은 것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하천구역 내에 있는 토지도 매매나 이런 소유권 행사는 가능하신데요. 다만 하천법에 의거해서 건축물 건축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이제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작 행위만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